네, 뭐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대외 전쟁 리스크라든지 금리 인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 시장도 예외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그래 특징을 보이는 건새 정부의 어떤 정책 수혜주들의 상승 탄력이 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이슈 중에 역시나 눈여겨보신 쪽이 새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대한 리모델링 관련주가 지금 상승력이 있다. 이런 어떤 헤드라인인 것 같은데요. 네.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건설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제 건설주가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가구, 시멘트 그와 관련된 이제 건자재까지도 좀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는데 워낙 공약 쪽부터 이제 건설 쪽은 좀 강력한 이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년부터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야 좀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가구 업체들이 조금 세게 움직이다가 이제 조금 많이 눌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이렇게 조금 강하게 나타난 부분들이 이제 새 주택이라든지 이런 재건축에 대한 이런 규제 완화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크게 향상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사실 이제 이런 쪽 에 대한 수급이 좀 강력하게 돌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 건설업 같은 경우는 최상위이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하위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수급에서 순환매가 가기 좀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차익 실현도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주택 방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고 이런 공급에 대한 이벤트가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작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설이라든지 리모델링 그리고 시멘트라든지 이런 건자재 관련된 이벤트들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말씀하셨던 그런 섹터의 산업들을 보면 최근에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 기대감도 있지만 글로벌 또 공급난 때문에 또 함께 특히나 시멘트 같은 그렇죠. 경우에 유연탄 가격이 올라가면서 같이 또 급등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위기가 쉽게 또 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앞서서도 이제 물류 대란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나라도 좀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연사적으로 좀 영향이 있는 쪽에 대한 이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물류 대란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둔화가 되게 됐을 때 자국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곡물 쪽을 보시게 되면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에 대한 이벤트들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건자재 자체가 이에 따라서 좀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철강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그렇죠. 재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이벤트들은 좀 부각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는 이에 따라서 가격 결정권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 이벤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대표 건자재 업체들 보시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철강 쪽도 보시면 결국엔 가격 전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런 건자재 쪽이 한번 올라간 가격이 떨어지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호적인 업황 자체는 일단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건설업이 큰 주축으로 강하게 움직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그 하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은 일단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건설업 얘기도 했으니까 HGC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징계 최고 수위를 지금 받을 그런 좀 상황이 놓여 있는데 그렇죠. 현산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주변 건설업 쪽 대표 기업들은 반사 이익을 얻을까요? 일단은 이 HDC 현대산업개발 자체가 이제 수주량이 굉장히 많았던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 쪽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게 수급적인 부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HDC 현대산업개발이 중징계를 받게 되고 그에 따른 좀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은 건설업 전반적인 투심
악화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일단 그 부분보다 더 기대가 되는 건 사실 공약에 따라서 이 주택 공급이 얼마나 확대가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대형 건설사들 보시게 된다라면은 이제 주택 쪽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되는 비중 자체가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네.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나 이 주택 물량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은 기초적인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좀 큰 규모의 수주를 따내고 있었던 기업 자체가 약간 배제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대한 그런 투자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약간의 좀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어차피 건설업이라는 것 자체가 산업 사이클이 길고 그다음에 이제 공약주에서 정책주로까지 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러한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헤드라인에 따른 어떤 이슈 분석과 그에 대한 업황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좀 그러면 가장 좀 주목하시는, 선호하시는 테마 섹터는 어떤 쪽일까요? 일단 원전을 꼽았는데 이 건설 쪽에서 왜 원전까지 왔느냐라고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쪽 이슈를 고른 건 이제 공약주에 대한 이런 순환매 흐름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또 양대 산맥으로 사실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원전 쪽이기 때문에 원전 쪽에 대한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될 수 있고 또 원전에 대한 추가적인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건설주와 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순환매 흐름의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원전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다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러시아 쪽에서 이제 에너지 무기화에 따라서 이제 유럽 지역부터 이런 에너지에 대한 이제 보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 지역에서는 SMR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굉장히 좀 투자를 확대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 에너지로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신재생 에너지 쪽을 보시게 되더라도 사실 이제 기후변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럽 쪽에서는 풍력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게 이전만도 못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이 아니면 사실 굉장히 강한 강풍이 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라면은 유럽 지역에서는 특히나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원을 이제 하고 탄소 배출을 좀 적게 하는 쪽을 찾다 보면은 해답은 원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뭐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원전 쪽은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만큼 이런 탄소에 대한 배출이 적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화재라든지 나중에 추후에 방사능이라든지 뭐 폐기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해소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좀 충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이런 확대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중국 지역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원전을 지금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60기가 넘는 부분들을 조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크게 이 원전 쪽을 확대를 한다라는 건 결국엔 신흥국 쪽에서도 추가적인 원전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MR 쪽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진국 쪽에서도 이런 수요들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라면은 관심도가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원전 쪽에 대한 이제 탈원전화 부분을 좀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또 특히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물론 원천 기술은 미국에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해낼 수 있는 기술력들이 굉장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전력 부분에서도 이런 원전에 대한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계속적으로 형성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전 이런 관련주들 뭐 이건 이슈가 될 때마다 부각되고 주가에서 또 막 급등하기도 하고 했던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실적으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실적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뭐 에너토크나 우진 같은 기업들은 실적들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더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좀 이 원전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한신기계라든지 보성 파워텍인데 네. 먼저 차트 흐름을 보시면 네. 지금 이제 정배열 차트 흐름 나오고 있고 갭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돌파 갭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도 이런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 지금 캔들 자체도 단기 평선보다 아예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강한 매수세의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이 실적적인 부분이 좀 따라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까지 상승할 부분은 아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로봇주만 보시더라도 사실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그 정도로 이 주가의 상승이 나올 만큼 좋은 종목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이 주식이라는 게 결국엔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이 앞으로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소급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진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물량을 소화해주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원전 관련주들 보시면 정배열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주가의 상승 흐름이 뭐 짧게는 3개월에서 뭐 좀 길게는 1년까지도 좀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많고 이제 공약주에서 정책주로까지 만약에 변하게 된다라면은 이렇게 강력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에너토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보시면은 실적 매출 공시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 바닥권에서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일단 선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의 상승 탄력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후발로 접근하시기에 용이한 종목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상황이고 또 사실 그 유럽 지역에 지정학적 좀 거점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일단 그 이런 원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일단 유럽 쪽이 먼저 빨리 움직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지금 언급되고 있는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수주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유럽 지역에서 수주가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 쪽에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작년에 특히나 이제 SMR에 대한 이런 수출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서 국내 이제 대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큰 시세가 분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이런 수주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원전 기술 자체는 미국에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원전에 대한 이런 가동이라든지 운영을 상당 기간 좀 오래 했고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계속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정책 기조도 지금 이제 원전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뭐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서 LNG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그렇죠. 것이다라는 네. 기대감으로 일단 먼저 움직이고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에까지 반영되기까지는 또 약간의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일단 사이클 자체가 뭐 이런 조선처럼 엄청 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는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또 주목하실 종목 정리해야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진이라는 기업을 우진. 좀 소개를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자력 뭐 이제 제어라든지 이런 계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군요. 최근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전년 동기 대비 476%나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 또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원전 사업이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전을 또 해체하는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짓는 부분과 이제 해체하는 부분을 좀 동시에 진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이제 원전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방사능 누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좀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폐배터리 시장까지 그렇죠. 같이 확대가 되는 네. 것처럼 원전이 다시 이렇게 큰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해체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추가적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사업 부분이 대부분 좀 호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이런 성장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 같고요. 반도체 부분에서도 이런 계량 쪽에 대한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반도체 업황 자체도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또 수혜도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고리 5호와 6호기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개가 되고 이제 움직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공급에 대한 또 부각이 이벤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주 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신사업 모멘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원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네. 드리면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라인에서 지금 이 우진이라는 종목은 좀 물량을 해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 자체는 11,250원 라인부터 11,500원까지 분할로 조금 더 눌렸을 때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한 호가 5개 정도 내려왔을 네. 때부터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베이스로 가고 있고 이제 그 공약주에서 정책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전고점은 충분히 다시 한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상승 라인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현재 주가보다는 약 20% 정도도 더 높은 14,500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라인 도달하더라도 5일평선 깨지 않고 우상향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면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3,350원입니다. 이전에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큰 폭으로 시세가 분출됐었던 라인이고 해당 라인이 이탈이 됐을 때 좀 강하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가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충분히 좀 끌고 가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거래 가격보다는 조금 조정 받았을 때 매수하는 접근 좀 유효해 보입니다. 자, 오늘 머선이고 함께하신 분은요 헤르메스탁의 하창완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